NHL 밴쿠버 커넉스의 헨릭 세린이 통산 100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오늘은 밴쿠버의 상징이자 NHL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세린 형제에 대해 알아보고요. 서부지구 각 디비전 선두끼리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애너하임 덕스와 미네소타 와일드의 경기를 돌아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에서는 안양 한라가 파죽의 15연승을 질주하고 올 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하이원은 벼랑 끝 6강 희망을 이어갔고 대명킬러 웨일즈는 다시 연패에 빠지며 일본 원정 9연패가 계속됐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 넷 80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80회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1월 25일 수요일 오후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이고요. 오늘은 이현섭 기자와 둘이서 한번 해볼까요? 이현섭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힘찬 PD가 일본 원정길에 떠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명킬러 웨일즈와 함께 또 원 예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하치노에에서 니코로 이동을 하는 날이라고 그렇죠, 해요. 예. 그래서 이따가 니코에 도착해 있을 박힘찬 PD를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둘이 오늘 진행을 해야 될 텐데 80회 80회입니다 벌써. 이쯤 되니까 100회 때 뭐하지? 라는 생각을 잠시 또 하게 되네요. 근데 20주면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네. 조금 이따 생각하셔도 네. 되죠. 혹시 뭐 100회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이현섭 기자님은? 100회쯤 되면 몇 월쯤 되려나요? 한 5월쯤 되려나요? 20주니까 갑자기 계산이 안 되죠? 4, 4, 16, 4, 5, 5달 뒤 그렇죠. 5월, 6월 네. 그쯤이니까 아, 6월, 7월쯤 되겠네요? 오프시즌이면? 여름이 모르겠네요. 네. 이현섭 기자 스페셜 여름. 아니요, 그런 건 괜찮습니다. 예. 뭐 막상 100회 때 별거 없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네요. 네. 자, 80회 오늘 댓글 소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인데요. 하키타운님 온더스포츠 팟캐스트 하이라이트 영상 매주 잘 보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질문을 주셨는데 온더스포츠가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예전 팟캐스트에서는 많은 스포츠를 다루셨던 것 같은데 아이스하키 전문 채널로 바뀐 계기도 혹시 있나요? 그리고 손상훈 기자님, 엘리트 프로스펙트 업데이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분은 예전 저희 온더스포츠 팟캐스트 때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군요.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종합스포츠 팟캐스트로서 시작을 했다가 아이스하키 전문으로 좀 바꿨는데 정확히 알고 계시군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뭐 저나 이현수 기자님이 하는 것보다 직접 본인에게 책임자인 연출자인 그렇죠. 박힘찬 PD가 대답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따가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GFF 제프님 유로 챌린지와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 앞두고 내년 평창 동계 올림픽 대비해서 우리나라 귀화 선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아 제프님은 개인적으로 평창 올림픽에 속한 조를 고려하고 하키 선수 부상 그런 확률을 감안해서 귀화 선수 10명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네요. 현재 외국인 선수에 대한 추가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안양할라의 알렉스 플란트는 추진 중인 거죠?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저희의 그 국대 귀화 선수 비율에 대한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셨어요. 일단은 지금 귀화가 6명이 되어 있고 뭐 마이클 스위프트, 브라이언 영, 브락 라던스키, 마이크 테스트위드, 맷 달튼, 에릭 리건까지. 그렇죠. 그리고 알렉스 플란트 선수도 추진 중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하면 총 7명이 예상이 되네요. 그게 2년이죠? 2년에서 2년 정도 한국 생활해야 이제 딱 뭐 그 조건이 어쨌든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아 이제 플란트 선수는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올해 네, 올해 이제 뭐 한 4월쯤 되겠죠? 그때쯤 이제 뭐 해서 D1A로 나가지 않을까 싶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플란트 선수까지도 그 계획에 들어간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거 다, 이 부분은 다 눈치 다들 채시고 계신 게뭐 유라이스키 텔린지나 뭐 이런 데서 명단에도 막 초청 초청 선수로 선수로. 계속 뽑히고 있는 걸 보면 대충 다 아시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비율 같은 거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계속 들어온 거는 별로 찬성 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7명인데요. 그렇죠. 예. 22명, 21명 중에 7명이란 비중은 거의 한30% 정도 차지하지 3분의 않습니다. 1입니다. 그 정도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진짜 많이 좀 대패를 하더라도 그냥 좀 국내 선수들 위주로, 그리고 예. 국내 선수들을 좀더 육성을 해서 좀더 좋은 선수를 찾는 방식으로 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이 부분은 어쨌든 협회 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 그리고 사실 좀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면 무조건 사실 귀화를 하는 건 맞죠. 예, 예. 그래야 그게 사실 전력을 급상승할 수 있는 이제 이유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귀화 쪽 찬성하시는 분들은 뭐 요즘에 뭐 국적이 어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 뭐좀더 가까운 곳으로 예시를 찾아보면 뭐 일본도 예전에 뭐 올림픽 때뭐 귀화를 해가지고 뭐 많이 그 올림픽을 치르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부분에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예,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예, 어쨌든 우리는 일본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않습니까? 뭐 그쪽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전력을 올리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좀더 국내 선수들의 뭐랄까 그 실력 향상과 더 인재 육성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뭐 찬반 여지가 다 있는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올림픽 끝난 시점에서 이 선수들이 어떤 행보를 택하냐에 따라서 사실 그때부터 저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선수들이 뭐전 개인적인 선수를 신분이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계속 이제 한국에서 남아가지고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어린 선수들을 육성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한국 하키 이바지할 수 있는 선수들이 남는다면 저는 그 부분은 무조건 찬성입니다. 그런 네. 선수들은 귀화를 해서 한국에서, 근데 끝나고 자기 커리어를 높이기 위한 국가대표팀 타이틀 하나를 받고 이제 외국에서 나는 한국에 생활 못하겠다 하고 갑자기 뭐 연락 끊어버리고 가버린다든지. 가버린다. 아니 그런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면 저는 굉장히 그런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뭐 귀화를 추진하고 선수를 넣고 이런 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런 게 생각 전혀 안, 그러니까 이런 플랜 전혀 없이 그냥 당장의 결과를 위해서 6명, 7명씩 귀화를 시켜서 국가대표팀 타이틀을 주고 이런 건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 평창 올림픽 이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7명이라는 숫자가 개인 경기가 아니고 지금 단체 경기인데, 그렇습니다. 배구로 치면 6명 나와 있는데 2명이 귀화 선수인 거고, 네. 축구로 치면 한 지금 11명이 뛰고 있는데 서너 명이 귀화 선수라는 얘기거든요. 야구로 따지면 클린업이 외국인 선수 이런 아, 느낌으로 그렇네요. 보시면 됩니다. 9명의 타자 중에 3명. 그렇죠. 글쎄요.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다른 종목들 보면 평창 동계 올림픽 준비를 하면서 이제 뭐 특히나 설상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이게 상황도 열악하고 국제 경쟁력이 그렇죠. 낮다 네. 보니까 맞아요. 일단은 전 종목 출전이라는 목표 아래 또 스키 종목 같은 데서는 또 다른 많은 종목에서 귀화 선수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죠. 네. 아이스하키도 그에 일환인 거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게 숫자가 그렇게 많은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저는 이 선수를 나이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아, 예. 그러니까 평창 이후를 생각한다면 지금 평창 올림픽 그 시점에서 지금 현재 귀화 선수들 7명의 나이를 보면 알렉스 플란트 선수 빼고 다 30대거든요. 그렇죠. 알렉스 플란트 선수도 20대라고 하지만 29. 그렇죠. 나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는 평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올림픽 나갈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인데 벌써부터. 지금이야 뭐 평창 대비해서 최대한 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최고로 잘하는 선수들을 대표팀에 합류를 시켰지만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 선수들의 나이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집에 가면서 잠깐 이야기를 한 건데, 2014년 평창을 생각을 하고 아, 좀, 2014년 평창 올림픽 유치가 될줄 알고 그렇죠. 그좀 그런 부분도 약간 그래서 있지 미리 않나. 아. 그래서 뭐 스위프트나
이제 라던스키, 영, 라던스키 네. 같은 선수들은 14년 기준으로 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근데 이 부분 좀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동계올림픽에 지금의 봐야죠. 이 기아 선수들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리 저는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거든요. 사실상 나이상으로. 아, 나가려고 하면은 나갈 수도 있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는 더 괜찮은 선수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뽑을 만한 선수들. 아니 또 기아시키려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비율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나이가 좀 많은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글쎄요. 뭐 대한 아이스하키 협회에서 추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간상으로 좀 추가하는 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예. 예. 이제 사실상 국내에서 2년 이상 뛴 국내 팀에서 2년 이상 뛴 외국인 선수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일단 평창 올림픽 날짜는 잡혀 있는데 그렇죠. 그 안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플란트 선수까지가 아닐까? 일단 추측은 그렇게 되네요. 예, 추측은 그렇게 되는데. 예. 뭐 그 부분은 좀 더 이 부분은 협회에 따로 한번 문의를 또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이고요. 타코 칩스 님입니다. 아, 저번 어느 분 말씀처럼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부족하네요. 하셨어요. 해외 하키 관련 팟캐스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이분이 검색해 보니까 퍽 팟캐스트, 하키 PD 오케스트 뭐 이런 게 유명한 것 같은데 혹시 즐겨 들으시는 팟캐스트가 있으신지 각 팟캐스트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정리해 주실 수 있으면 정리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외국 하키 팟캐스트까지는 안 듣고 있는 터라 혹시 이현숙 비자님은 들으십니까? 예, 저는 3개 정도 있는데. 3개나 들으세요? 예, 근데 요즘에는 또 그렇게 많이는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가끔 요즘에는 그냥 듣다가 자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게 있나요?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아이튠스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하키투데이 팟캐스트라고 ESPN 쪽에서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한 2주 정도에 한 번씩 올라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1주나 2주 좀 비정기적인데 이제 시즌 한창일 때는 한 1주일 정도에 올라오는데 2주 막 이때 2주에 한 번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주에 있었던 좀 큰 이슈 같은 거 사실 요즘에 ESPN이 하키 커버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하키 취재 같은 건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ESPN이라는 브랜드를 보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캐나다의 더 하키 뉴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도 팟캐스트를 하나 해요. 이제 이것도 약간은 이제 좀 비정기적으로 하는 팟캐스트인데 거의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하나씩 에피소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좀 그 주에 있었던 이슈 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캐나다에서 NHL 지금 방송을 하고 방송 그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넷 쪽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역시 캐나다답게 매일 해요. 여기가 제일 적극적이군요. 네, 하키 센트럴 앳 눈이라고 현지 시간 12시에 매일 하나씩 올라옵니다. 네. 50분 정도인데 그날이 네. 그날 이슈. 여기가 이 저번에 다른 분들이 얘기하셨던 꿈의 팟캐스트 매일 하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군요. 뭐 이 세 개의 팟캐스트가 다 비슷한데 이쪽은 다 NHL을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선수들 직접 연결해서 인터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GM들, 제네럴 매니저들 뭐 이런 사람들도 인터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듣고 하는 데는 확실히 좀 재밌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좀 미국 쪽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은 팀별로 팟캐스트도 아마 하긴 할 거예요. 그래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팀 상세 팟캐스트까지는 듣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타코칩스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바이킹님 또 오셨습니다. 계속 야구 스코어가 나와서 보는 사람 신나네요. 콜럼버스 오타와 하셨습니다. 졌어요. 오타와. 아 그래서 승점 따고 오늘 또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헨릭 세딘 1000포인트 축하하고 데니얼도 30개 남았는데 혹시 형제 선수나 부자 선수들 같이 1000포인트 기록한 경우가 있나요? 하셨네요. 골 먹은 루원고가 축하 인사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아마 손상호 기자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아주 예. 자세히. 때마침 또 손상호 기자님이 우리 세딘 형제에 대한 스토리를 준비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밴쿠버 팬이시기 때문에 네. 예, 바삭하게 아주 나갈 겁니다. 밴쿠버 팬의 입장에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바이킹님이 이제 아시아리그 플레이오프 진출팀 거의 정해진 거겠지요? 하셨습니다. 다섯 팀이 이미 정해졌고요. 예, 한 자리 남았습니다. 이제 딱 한 자리만 남았는데 다섯
팀 중에 이제 4, 5위는 이번 주에 다 지난주에 다 정해졌습니다. 예. 이제 프리블레이전 대명 2차전에서 결정이 났던 걸로 기억하고. 안양알라, 사할린, 오지글스, 도어크 프리블레이즈, 일본 제지 크레인즈까지는 6강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예, 크레인즈도 어제 하이원 경기였을 거예요. 아마 거기 이기면서 예.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자리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한라는 부상만 없으면 충분히 우승할 전력인 것 같고 신생 대명도 선수 보강 후에 잘하고 있네요. 내후년 정도면 플레이오프 가능할 수도. 이번 주 한 주도 좋은 방송 감사드리며 잘 듣고 갑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자 바이킹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팟빵에서 댓글 주신 분이 있는데요. 탐페레타파라님. 아, 이름이 발음하기 힘들어요. 예, 현지 이제 팀 이름이죠. 타파라 템페레. 아, 이런 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에서 아마 뭐 학생을 하셔서 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신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몇 주 전부터 비하인드 넷을 알게 돼서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핀란드로 교환 학생 갔던 시절에 아이스 하키를 처음 접하시게 되셨다고. 그래서 그런지 핀란드 하키와 선수에 관심이 많이 가네요 하셨습니다. 아, 이게 아이디가 핀란드 팀 이름인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리 유올레비 선수의 소식이 궁금하시대요. 내년엔 NHL에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런던 나이츠에서 몇 시즌 더 뛰는 것인지 근황 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런던 나이츠에서 성적을 보니까 예, 여전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1라운드 출신이고 팀이 많이 기대한 것처럼 많이 잘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근데 사실 이제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지 않는 이상은 좀 뭔가 판단하기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도 네. 유올레비 선수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기량, 공격 수비에서 모두 좋은 기량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고 이 선수 앞으로는 사실 근데 수비수가 당장 이제 NHL에서 존재감을 보이기가 정말 힘든 포지션이에요. 네. 아무래도 경험과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당장 내년 시즌부터 유올레비 선수가 올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은 좀 판단하기가 이릅니다. 근데 뭐 사실 충분히 레귤러로 자리할 만한 실력은 이제 그 선수 성장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팀이 분명히 이제 탑6 한 자리는 무조건 자리 챙겨줄 수 있을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1라운드에서 뽑은 것이고 수 시즌 내로 충분히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빠르면 내년이고요. 1년 더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네. 올리 유올레비 선수가 밴쿠버에 지명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예, 제가 기억에도 밴쿠버 올해 7번째로 밴쿠버 커넉스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수비수로 높은 지명을 받았었고 그리고 이해 좀 더 좋은 선수 이제 수비 유망주가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찰리 맥커보이 선수 기억하시죠? 예, 이 선수도 작년에 12번째로 보스턴 브루인스 뽑혔거든요. 그렇구나. 그 선수보다 앞에 뽑혔습니다. 어... 그런 것만 보시더라도 굉장한 기대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밴쿠버 팬분들은 많은 기대를 또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리조나의 지금 제이콥 치크런 선수 같은 선수도 이 선수보다 뒤에 뽑힌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댓글 이렇게 살펴보고 갑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밴쿠버 팬, 저희 비하인드 넷에도 한 분 계십니다. 잠시 후에 연결해보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리 유올레비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어요. 손상호 기자님도 밴쿠버 팬으로서 기대가 크시겠어요? 그렇죠. 밴쿠버 커넉스가 지난 한 거의 십몇 년 동안 그 탑픽, 그러니까 뭐 전체 탑5 그런 픽이 없었는데 올리 유올레비는 지난 시즌 그 다섯 번째로 지명됐던 선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큰 기대가 많죠. 그리고 네. 그 유올레비 또 다음으로 뽑힌 그 매튜 카촉 선수가 또 캘거리에서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유올레비 웬만 잘해서는 예, 그 진짜 그 많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정말. 아 그렇군요. 역시 밴쿠버 팬들 설레게 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보니까 손성우 기자님이 정말 그 열의를 가지고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밴쿠버 커넉스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죠. 쌍둥이 형제, 바로 세딘 형제입니다. 비하인드넷 방송 시작 이후에 밴쿠버가 이렇게 메인 주제로 정해진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 거의 1년 반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밴쿠버 커넉스는
그 주인공으로 주제로 탐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좀 약간 제가 또 응원한 팀이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예. 뭐 사실 지난 두 시즌 동안 그렇게 밴쿠버 카낙스에 대해서 딱히 할 이야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한번 저도 좀 신나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네. 더 기대가 됩니다. 밴쿠버의 그 캡틴이죠, 지금. 헨릭 셀딘이 지난주에 1000포인트 달성을 했어요. 1000포인트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쵸. 그 헨릭 셀딘이 지난 그 1월 20일 현지 시간이었어요. 그 플로리다 팬터스와의 홈경기에서 그 쌍둥이 그 형제죠. 다니엘 셀딘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동점골을 성공시키면서 그 1000포인트 클럽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예. 네, 좀 재미난 사실은 그가 그 1000번째 포인트 올린 상대 골리가 그 정말 오랫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밴쿠버에서 한솥밥을 먹기도 했었던 골리 그 로벌트 루원거였던 사실이죠. 예. 그래서 그 루원거가 이 실점 이후에도 그 상대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헨릭 셀딘에게 다가가서 그 축하를 전하는 이런 장면이 좀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아, 실점을 했는데 골 먹은 골리가 넣은 선수에게 축하를 해주는 아주 이색적인 장면을 또 볼 수가 있었네요. 네, 정말 그렇죠. 예. 예. 얼마 전에 알렉산더 오베츠킨도 1000포인트 달성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 1000포인트 클럽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네요.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이 1000포인트 클럽에 가입해 있나요? 사실 뭐 NHL이야 그 경기 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1000포인트가 뭐 꽤나 흔한 기록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그 1000포인트 클럽 그 가입한 선수는 그 헨릭 셀딘을 포함해 가지고 NHL 역사상 89명이나 가입되었었고 그 현역 선수만 해도 그 야르미어 야구를 포함해가지고 8명이나 가입되어 있어요. 예. 뭐 오베스킨이 그 헨릭 세딘보다 그 일주일 정도 빨리 1000포인트 클럽에 가입했었던 적 있고 또 시드니 크로스비 역시 그 현재 그 통산 992포인트로 그 이번 시즌 안에 또 1000포인트 클럽 가입이 뭐 확실시 되고 있죠. 예. 또한 그 헨릭 세딘 같은 경우는 통산 그 1213경기 만에 그 1000포인트 클럽에 가입하게 됐는데 보니까 그 헨릭 세딘보다 더 많은 경기를 뛰고 1000포인트 클럽에 가입한 선수는 불과 7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헨릭 세딘이 좀 이 선수들에 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름값이 좀 묻히는 경향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참고로 그 최단 경기 1000포인트 클럽 달성 선수는 뭐 당연히 뭐 웨인 그리스키인데요. 진짜 경악스러울 만한 기록인데 424경기 만에 1000포인트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신의 경지입니다, 역시. 예,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800몇 경기 만에 또 2000포인트를 가입했으니 참 대단한 선수인데 예.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헨릭 세딘이 그 1000포인트 클럽 가입이 좀 관심을 받는 이유는 우선 헨릭 세딘이 그 밴쿠버 카낙스 유니폼을 입고 1000포인트 클럽 가입을 하게 된 최초의 선수고요. 예. 또 앞으로 그 1000포인트까지 그 32포인트만을 남겨둔 그 쌍둥이 형제죠. 다니엘 세딘과 더불어 그 NHL 역사상 최초로 형제 1000포인트 클럽 가입 가능성이 정말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집중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아, 밴쿠버 프랜차이즈 최초이면서 형제가 1000포인트 클럽에 들어가는 건 NHL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 되겠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세딘 형제는 밴쿠버뿐만 아니라 NHL 전체를 대표하는 형제 선수들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 드래프트가 있는 NHL인데 NHL의 특성상 형제 선수가 같은 팀에서 뛴다는 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이 두 선수가 커리어 내내 계속 같은 팀에서 뛰고 있어요. 네, 그 두 선수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같은 팀에서 뛰어왔고 그 10대 중반 이후로는 그 다니엘 세딘이 그 원래 센터였는데 그 윙어를 포지션 옮기면서 그 10대 중반 이후로는 항상 같은 라인에서만 주로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NHL에는 그 30개 팀이 있기 때문에 그 두 선수가 또 같은 팀에서 그 드래프트가 돼가지고 뛰는 건 쉽지 않았었겠지만은 그 99년 신인 드래프트 당시 때 정말 뭐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은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브라인 버크 그 당시 단장이 정말 공격적인 트레이드 몇 개를 성공시키면서 그 세딘 형제를 전체 2순위, 3순위로 지명하게 됐습니다. 네, 전체 2순위, 3순위 지명이면 정말 높은 순위인데 밴쿠버 커넉스 팬들은 아주 처음부터 기대가 엄청 났겠는데요? 그렇죠, 기대가 컸었죠. 그 당시 뭐 제2의 피터 포스버그, 제2의 뭐 말커스 네슬런드 그런 평가를 받았던 두 선수였는데 하지만은 그 당시 초반에는 그 두 형제의 그 커리어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 당시 예. 세딘이 루키 시절 때는 그 밴쿠버는 좀
플레이오프를 오랫동안 못 가다가 좀 개편을 하면서 그 개편 안에 그 세빈 형제가 좀 중심되길 바랬지만은 글쎄요 좋지 않았죠.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네슬룬드, 포드 벌투지, 브랜든 모리슨이 이끄는 그 당시 그 밴쿠버 커넥스 1라인이 NHL에서 가장 강력한 라인이란 평가를 받았었지만은 그 세빈 형제가 이끄는 2라인은 그 기대 이하여가지고 그 당시 뭐 밴쿠버 커넥스는 그 1라인만 막으면 된다는 그런 팀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매년 플레이오프에서도 막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조기 탈락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세빈 형제는 그 첫 그 네 시즌 동안 그 한 시즌 평균 그 포인트가 37개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좀 기대 이하였고 카우스 팬들 역시 세빈 형제의 좀 그 기대가 좀 줄어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세빈 형제가 데뷔 초기에는 그다지 임팩트가 없었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날에 이런 슈퍼스타급 선수로 성장한 계기가 있었나요? 네, 그때 그 2004-2005년 시즌이 그 NHL 직장 폐쇄, 그 락아웃으로 취소가 되면서 그 세빈 형제는 그 고향팀인 그 고향팀 스웨덴의 그 모도라는 팀으로 들어가서 그 좋은 시즌 보냈는데 거기서 아주 그 자신감을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1년 만에 돌아와서 05-06 시즌에 드디어 그 NHL에서 이제 적응하게 돼요. 그 당시 그 한물 간 선수라는 평가를 받던 그 앤슨 카터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와 정말 그 세빈 형제가 정말 찰떡궁합을 자랑하게 되면서 그 세빈 형제는 그 시즌 그 커리어 베스트 시즌을 보냈고 특히 헨릭 세빈 같은 경우는 그 2년 전 시즌에 비해서 무려 그 33포인트를 더 올리면서 그 말커스 네슬룬드에 이어서 그 팀내 포인트 2위에 오르기도 하죠. 예. 그리고 그 시즌에 그 세빈 형제는 또 스웨덴 국가대표에 또 그 이름 올려서 토리노 올림픽에 참가해서 금메달을 목에 건 영광을 누리기도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듬해는 그 세빈 형제와 그 찰떡궁합을 자랑했었던 그 카터가 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형제는 또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되죠. 각각 그 81포인트로 팀내 포인트 압도적인 2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카넉스가 그 세빈 형제의 팀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2004-2005 시즌 당시에 NHL 직장 폐쇄. 이게 어찌 보면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은데요.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다른 선수들이 된 거군요. 네, 그렇죠. 그 당시 뭐 락아웃 이후로 굉장히 많이 성장한 선수들이 많은데 세딘 형제들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 이후로도 세딘 형제는 그 카넥스 공격에 그야말로 중심이 되어가지고 카넥스를 상위권을 이끌었죠. 그리고 또 08-09 시즌 때는 그 두 형제가 그 쌍둥이 아니랄까 봐 똑같이 그 82경기에 출전해서 82포인트를 똑같이 올리면서 뭐 예, 플레이오프 2라운드까지 오르긴 했지만 그 당시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좀 평가를 받았던 그 시카고 블랙홉스한테 그 6차전 만에 벌미를 잡히면서 플레이오프 탈락을 하게 됐고 또 세딘 형제는 FA로 풀리게 되지만은 가까스로 붙잡게 되죠. 네. 여러 스포츠 리그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큰 FA 계약을 한 이후에 기량면에서 이게 내리막을 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세딘 형제는 FA 계약 후에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 이후 커리어가 훨씬 더 화려하잖아요. 네, 진짜 그 FA로 계약한 그 시즌, 그 다음 시즌부터 정말 그야말로 슈퍼스타급이 된 것 같아요. 예. 그 이전까지는 커리어 베스트가 한 8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뭐 80포인트도 대단한 그 기록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그 FA 재계약을 하자마자 그 헨릭 세딘은 그 시즌에 무려 그 112포인트를 기록하면서 그 오비스킨을 누르고 그 포인트 왕과 MVP를 석권하게 돼요. 네. 그 당시 그 밴쿠버 구단 역사상 최초의 포인트 왕이자 MVP인데, 그리고 또 다니엘 세딘 역시 그 시즌 부상으로 좀 20경기 정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커리어 베스트 시즌 보내면서 그 두 형제 다 그 정말 그 커리어 이전의 커리어 베스트를 훌쩍 뛰어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냈어요. 네. 그 당시 뭐 그 3부리그 출신으로 유명한 그 알렉산더 브로스랑 그 정말 좋은 궁합을 보이면서 NHL 최고의 라인으로 거듭나게 됐었죠. 그리고 또 재미난 사실은 그 헨릭이 MVP를 수상한 다음 시즌에는 좀 다니엘 그 형제가 좀 약간 그 자극을 받았는지 그 다음 시즌에 그 다니엘 세딘 또 폭발해가지고 또 104포인트로 그 포인트 왕에 올랐는데 예. 그 당시 뭐 다니엘의 MVP 수상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형제가 2년 연속으로 포인트 왕을 석권하면서 그 NHL 최초로 이런 형제의 그 백투백 그 포인트 왕을 석권하게 됐습니다. 둘 다 정말 대단했네요. 자, 근데 이렇게 세딘 형제의 활약이 좋았는데 밴쿠버 커넉스의 성적이 어땠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제 좀
좀 글쎄요, 좀 마음 뭔가 좀안 좋은 아픈 것 같은데요? 네,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정규 시즌 성적은 좋았죠. 그 세딘 형제가 이 최정성기를 맞았을 때그 밴쿠버 역시 그 2011, 2012 시즌 그리고 2012, 2013 시즌 그 2년 연속으로 그 정규 시즌 NHL 전체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 예. 그러나 문제는 플레이오프였죠. 그 헨릭 세딘이 MVP를 차지했었던 그 2009, 2010 시즌 때 2년 연속으로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시카고한테 그 무릎 꿇으면서 정말 좀 마음 아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하이라이트는 2011년이었죠. 그 밴쿠버는 그 세딘 형제와 뭐 로벌트 부원거꼴리, 라이언 캐슬러 같은 선수들과 이런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그 시카고를 또 1라운드만에 잡고 1라운드에서 잡아서 그 2년 연속으로 그 플레이오프 탈락했었던 그런 복수를 했었고, 또 내시빌 산호세를 연파하면서 결승에 올라가지고 창단 그 40여 년 만에 그첫 우승을 노리게 됐었어요. 예. 사실 결승 전까지 그 세딘 형제의 활약을 높였어요. 특히 헨릭 세딘 같은 경우는 그 세노세와의 그 서부 결승 그 다섯 경기에서 무려 그 12포인트를 올리면서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탠리컵 결승에서 문제의 보스턴을 만나게 됩니다. 손상훈 기자님이 보스턴을 싫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때가 아닐까도 싶어요. 네, 사실 밴쿠버 카녹스 팬치고 보스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죠, 진짜. 뭐 저도 그중 하나인데, 그 당시 보스턴이 괜찮은 전력이긴 했지만은 객관적으로는 밴쿠버가 앞선다는 분석이 좀 많았었던 걸 기억해요. 저 역시 그제 기억에 6차전 안에 밴쿠버가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그 밴쿠버 카녹스는 홈에서 열린 첫두 경기에서 그 접전이긴 했지만 그 2연승을 하면서 이제 창단 첫 우승까지 이제 그 2승밖에 남겨두지 않았었지만은 그 이후 원정에서 또 보스턴한테 2연 그두 경기 연속으로 대패를 당했고, 또 5차전에서는 겨우겨우 또 1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또 우승에 딱 1승만 남겨뒀지만은 예. 또 남은 6차전, 7차전에서 그야말로 완패를 당하면서 준우승에 그치게 됐죠. 그리고 뭐 홈에서 열렸던 7차전 패배 이후 그 밴쿠버는 그 당시 94년 준우승 때도 폭동이 일어났었는데, 두 번째 큰 폭동이 일어나서 여러모로 좀 밴쿠버 입장에서 상당히 좀 흑역사를 만들었었죠. 예. 네, 그 결승 시리즈에서 사실 그 세딘 형제 같은 경우는 그 보스턴에 정말 거칠고 정말 그 이런 플레이에 전혀 힘을 쓰지 못했어요. 그 다니엘은 7경기에서 그 4포인트를 올렸고, 그 헨릭 세딘, 이 주장 헨릭 세딘은 그 7경기에서 딱그 1포인트밖에 넣지 못하면서 그 밴쿠버 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됐죠. 네,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 세딘 형제들이 이제 그큰 경기에 약하고 전혀 그 터프하지 못하다는 비아냥을 듣게 된게 이맘때쯤부터인 것 같아요. 예. 그때가 딱 우승 찬스였는데. 밴쿠버로서는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세딘 형제인데요. 여느 하키 선수들처럼 나이에 맞게, 글쎄요, 예전 같진 않은 것 같고, 밴쿠버 카녹스 역시 세딘 형제의 떨어진 이 페이스와 함께 팀 성적도 최근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세딘 형제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세딘 형제가 그 80년생으로 이제 그 한국 나이로는 이제 38,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들긴 하는데, 카녹스 팬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좀 팀의 리빌딩을 방해하는 좀 계륵이라는 평가도 받기도 해요. 예. 그래서 트레이드를 하라고 이제 요구하는 팬들도 늘어난 상황이지만, 사실 그 세딘 형제 같이 또그 연봉도 많이 받고 또꼭두 선수가 같이 그 움직여야지 되는 선수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쉽진 않죠. 저도 사실 뭐 카녹스 팬중 하나로서 그 세딘 형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음은 인정해요. 하지만은 예. 글쎄요, 좀두 선수가 많은 하키 팬들한테 과소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우선 그 세딘 형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형제 최초로 그 2년 연속 NHL 포인트 1을 차지하게 됐었고, 또한 그 형제 최초로 1000포인트 클럽에 가입하게 된 것이 좀 눈앞인데, 예. 글쎄 또 헨릭 같은 경우는 한때 그 679경기 연속 출장이라는 그 대기록으로 그 역대 7위에 올라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두 선수가 참 터프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그 세딘 시스터스라고도 불리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을 받는데, 물론 이두 선수가 몸싸움을 즐겨하는 선수는 아니지만은, 아니 터프하지 않다면은 뭐 연속 이렇게 출장 기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 시스터스라는
이런 선수들한테 MVP를 허용하는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더 톱하지 못한 거죠. 네. 참 말씀 들으면서도 느끼는 게 대단한 선수들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밴쿠버가 앞으로도 이 형제 선수들과 계속 함께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좀 부분은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 우선 다음 시즌 후 그 FA가 되는데 글쎄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뭐 3년 정도 더 뛸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밴쿠버 카낙스가 뭐 재정비를 해가지고 그 세딘 형제와 함께 그 우승에 다시 한번 도전하는 했으면 좋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또 밴쿠버 카낙스의 선수층이 그닥 좋지도 못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그 앞으로 세딘 형제들 같은 경우는 1라인에서 뛰는 주축 선수들보다는 그 2라인, 3라인 정도 같은 그 이런 라인에서 좀 경험을 이렇게 그 경험으로 이렇게 많은 어린 선수를 좀 뒷받쳐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앞으로 그 근데 또 FA 계약이 끝난 이후로는 좀 약간 싸게 재계약을 해야지 그나마 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그 세딘 형제의 커리어는 끝까지 그 밴쿠버에서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 밴쿠버 카우스가 창단 처음으로 우승을 할 때 그 스탠리컵을 제일 먼저 드는 이들이 바로 그 세딘 형제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은퇴하기 전에 밴쿠버에서 우승컵 한번 들어올리고 딱 은퇴하는 게 그림상으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긴 한데 아 어떻게 될지 네, 궁금해지네요. 오늘 밴쿠버 커넉스의 세딘 형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역시 밴쿠버의 오랜 팬이셔서 그런지 오늘 손상우 기자님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이 좀 신나신 것 같고 열의에 찬 이런 설명이 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신나셨어요? 그쵸. 뭐 세딘 형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 NHL 처음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어떻게 보면 좀 처음을 함께 했던 선수기 때문에 더욱더 애착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글을 좀 약간 쓰는데, 정말 그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걸 다 방송으로 하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좀 따로 그 블로그에 이렇게 또 많은 그 분들이 이렇게 글을 볼 수 있도록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방송 내용 이외에 더 자세한 내용이 블로그에 또 올라간다는 말씀이신데 이참에 오랜만에 손상우 기자님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페이지 홍보 한번 하시죠. 그 페이스북 페이지는 한국에서도 NHL을 봅니다라는 페이지고요. 페이스북 한국에서도 NHL을 네. 봅니다. 예.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블로그로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그 번역글이나 이런 걸 올릴 테니까 네, 가끔 찾아와 주셔서 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한국에서도 NHL을 봅니다. 이 페이지를 시작하시고 정작 본인은 밴쿠버로 가셨었어요. 그러게요. 아, 손상우 기자님의 페이스북 그리고 블로그 여러분 또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이제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한 얘기들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손상우 기자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재밌었고요. 오늘 소식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보내드릴게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비하인드넷 NHL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현석 기자님도 페이스북 운영하시는데 예. 홍보 한번 해주세요. 저요? 오늘 마음껏 두 분 홍보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 전... 예,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거죠? 이제 예, 전반적인 하키 소식 한글로 전하는 뉴트럴 존이라는 페이지 하나라고요. 예. 뉴트럴 존 그리고 한국 하키 소식을 영어로 전달하는 코리아 하키 센트럴이라는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예. 코리아 하키 센트럴 쪽은 트위터가 좀 더 활발하니까 그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개 다 사실 영어라서 좀 많이 안 찾아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제목이 영어라서 좀 아무래도 아 영어로 그냥, 검색해야 되는군요. 예, 좀 그래서 좀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뉴트럴 존 그리고 코리아 하키 센트럴 맞습니다. 이 두 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손상우 기자님하고 얘기 나누는 동안에 이현숙 기자님 뭔가 막 찾으시는 것 같은데 예. 뭐 좀 정정하실 게 있다고요? 아 예. 그 아까 앞에 유얼레비 선수 설명할 때 픽
몇 번째 이 선수가 지명됐는가 이걸 제가 좀 머릿속으로 기억만 해가지고 좀 헷갈려서 그 예. 부분을 잘못 말씀드렸는데 좀 정정해드리는데 유얼레비 선수는 작년 다섯 번째고요. 일곱 번째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섯 번째입니다. 예, 손성희 기자님도 아까 다섯 번째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찰리 맥커보이 선수가 14번째입니다. 12번째가 아니라 14번째였고 예. 제이콥 치크런 선수 같은 경우는 16번째로 지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 기억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틀린 정보 말씀드려서 아, 죄송합니다.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해요, 이거? 1, 2순위는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정정해드렸습니다. 오늘 이현섭 기자님과 한 경기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경기 어떤 경기인가요? 약간 좀 고민했는데 오늘 또 사실 이제는 좀 중복을 좀 피할 수가 없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중복된 팀들의 대결이지만 좀 스토리라인이 있는 미네소타와 애너하임의 대결을 좀 꼽아봤습니다. 미네소타 와일드, 애너하임 덕스. 지금 디비전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이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디비전 1위였습니다. 전혀 전 사실 좀이두 팀이 1등 할 거라고 생각을 좀 못했습니다. 근데 이두 팀이 지금 사실 거의 1위에 거의 걸맞은 성적과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예. 지금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연승 행진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로도 성적이 좋습니다. 6승 2패 1연장패. 그러니까 이 경기 전까지 해당된 내용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덧 센트럴 디비전 1위까지 올라와 있는 미네소타고. 근데 애너하임도 1월에 페이스가 정말 좋더라고요. 1월에 지금 이제 이 경기 전까지 내용인데 8승 1패 1연장패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내면서 애너하임이 이 당시에 퍼시픽 디비전 1위까지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팀의 대결이 뭐 본의 아니게 1위와 1위의 대결, 어떻게 보면 서부 최강자를 가린 대결이 되었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1위와 퍼시픽 디비전 1위의 맞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두 팀에 부상자들이 좀 있었어요. 아, 예, 좀 경기 직전에도 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좀 한 팀은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부상을 앓는 선수들이 많았는데요. 미네소타부터 설명드리면 1월 17일 뉴저지전에서 팀의 주축 선수라고 할 수는 요나스 브로딘 선수가 손가락 골절을 당하는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좀 탑6를 가동하는데 약간은 이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한명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너하임에 비교하면은. 그래서 그 정도로 애너하임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애너하임의 부상자 현황은 더안 좋다는 말씀이신데요. 어느 네. 정도인가요? 체킹 라인 포워드로 뛰는 네이트 톰슨 선수가 아킬레스건 부상을 지난 6월에 당해서 지금까지도 복귀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수비진의 깊이를 불어넣어 줄수 있는 선수죠. 이제 시몽 디프레라든지 클레이튼 스토너 선수가 시즌 초반 당한 장기 부상을 아직도 이제 씻어내지 못하고 있고 예. 그리고 올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야콥 실프베르베르 선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읽으시면 제이콥 실퍼버그라고 읽으시면 되는데 어쨌든 표준어 표기고 스웨덴 선수이기 때문에 스웨덴식으로 읽으면 야콥 실프베르베리 선수가 지금 상반신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경기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이거 상반신 부상을 당한 게이 경기 전날 당한 부상이었어요. 아하. 연습 도중에 당한 부상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애너하임이 굉장히 좀 지금 전력의 공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양쪽 다 부상자들이 있지만 애너하임이 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이두 팀의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미리 뽑아보셨다고요? 예, 경기 전에 이건 한번 뽑아봤었는데, 과연 애너하임이 미네소타의 깊은 선수 깊이를 당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일단 주력 뽑았습니다. 예. 예, 애너하임 쪽으로는 그렇게 뽑았습니다. 이유가 사실은 미네소타가 올해 보시면은 정말 잘 나가고 있는 팀중 하나인 콜럼버스랑 굉장히 비슷하게 어느 하나 라인이 걸을 게 없습니다. 걸을 라인이 없고. 근데 사실 콜럼버스에 비교하면 이쪽 미네소타 쪽이 수비 깊이가 좀더 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예. 굉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부상자가 굉장히 많은 애너하임이 요 깊이를 어떻게 선수진의 깊이에서 나오는 차이를 얼마나 잘 버텨낼 수 있을지가 좀 미네소타로는 키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너하임이 미네소타의 깊이를 어떻게 당해낼 것인가? 애너하임의 과제였고, 미네소타의 과제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센터 매치업에서 우위를 얼마나 점할 수 있을 건지를 저는 뽑아봤습니다. 센터요. 예, 애너하임 센터진은 올해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보시면은 라이언 캐슬러 선수, 라이언 게틀레프 선수 이 선수는 뭐 그냥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죠. 이제 미국 출신의 라인 캐슬러 선수, 캐나다의 게츨래프 선수. 거의 뭐팀 국가대표로 항상 뽑히고, 그리고 매년 좋은 모습을 보이는 두 선수고, 그리고 앙투앙 베르메트 선수가 올 시즌, 이제 오프 시즌에 이제 애너하임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선수가 페이스오프 성공률이 65%예요. 오. 시즌 페이스오프 성공률이 65%라는 말은 진 것보다 두배더 많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은, 오, 예, 세번 하면 체킹라인 두번 센터, 이긴다. 예. 그렇죠. 체킹라인 센터로도 굉장히 좋은 선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미네소타 센터진도 사실 약하지는 않습니다. 뭐, 찰리 코일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릭 스탈 선수, 그 다음에 미코 코이브,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요, 상대방의 이 강력한 센터를 우리 센터진이 얼마나 잘 맞대결해서 밀리지 않는가. 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포인트로 꼽아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기 결과 봐야 되는데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뭐, 디비전 1위 팀들 경기 답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경기 내내 팽팽한 분위기였고, 팀들이 굉장히 전방 압박도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그리고 활동량도 많으면서, 역시 1위 팀들은 잘하는구나. 그걸 딱 보여준 경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 3피리어드 2분 만에 세 골을 몰아친 미네소타가 결국 경기를 뒤집고 5대 3으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1대 3에서 아, 아니군요. 그러니까 뒤집혔다가 그렇죠. 다시 미네소타가 재역전승을 거둔 예, 경기였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미네소타의 승리로 끝난 1위 팀들의 경기였습니다. 예, 미네소타가 확실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뭐 예전 경기에서도 언급드렸던 바와 같이 여전히 좀 공격적인 모습, 부드러 감독의 그런 공격적인 스타일. 일단 전방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가져가고 상대방 옵션을 줄이고 턴오버를 유도하는 이런 부분의 경기가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 모든 사실 이제 NHL 정도 선수쯤 되면은 이제 팀들이 라인별로 다 전술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사실은 이제 지금 이런 퍽을 상대방 골라인까지 보낸 뒤에 이제 부지런한 스케이팅으로 압박하는 이런 모습은 주로 체킹라인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덤펜체이스 쪽에 가까운 플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미네소타는 모든 라인이 사실 덤펜체이스로 굉장히 골라인까지 퍽을 보내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스케이팅을 타면서 압박을 해서 턴오버를 이끌어내는 이런 부분이 모든 라인이 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역시 좀공 적극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는구나라는 게 보였고, 그게 그대로 결과까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미네소타의 깊이, 선수층 또 그렇죠.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 승부처를 꼽아주신다면 어디로 보면 될까요? 역시나 3피리어드 2분 그 순간 승부를 갈랐던 그세 골이 2분. 터졌던 3피리어드 2분. 그렇죠. 그 예. 부분을 좀 조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좀 공교롭게 이제 앞서 포인트를 짚어드렸던 그런 부분이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라인 싸움에서 결국 밀렸습니다. 이제 경기 내내 보시면은 1, 2라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이제 애나하임의 1라인인 이제 라이넌 게츨래프 라인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가 미코 코이브 라인을 동원해서 막는 모습을 주로 보였고, 그다음 미네소타의 찰리 코일 라인이 사실상 1라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1라인은 라이언 캐슬러 선수가, 그러니까 좀더 수비력이 더 좋은, 공격도 뛰어나지만 수비력까지 더 좋은 라이언 캐슬러 라인이 맞상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로 딱 나온 게이 피리어드까지 굉장히 밀리지 않았고, 이 라인들에서 이제 뭐 골도 한 골씩 넣으면서 박빙을 치고받는 분위기라고 할수 있었는데, 3피리어드에 굉장히 큰 폭으로 벌어지면서 승부가 났죠. 이제 2분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은, 예. 코이브 스타일 라인, 지금 말씀드린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타일 라인이 결국 이제 찰리 코일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라인이 이 2분에 터진 세 골에 모두 관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냥 이 선수 3명만 관여를 하면은 그나마 애너하임 입장에선 좀 이제 이 라인을 못 막아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올라와 있을 때 우리 쪽에도 제일 강한 선수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새 실점에 라이언 캐슬러,
겟슬래프 선수가 모두 연관돼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결국 이제 고비 승부처에서 매치업 싸움에서 결국 완패했다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그 맞붙었던 라인 싸움에서 완전히 밀렸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맞상대를 안 하고 오히려 체킹 라인을 내서 실점을 했다라고 하면 아 체킹 라인이 나왔으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쪽도 저쪽이 제일 강한 라인이 났을 때 이쪽도 맞불을 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 됐을 때는 여기서 이제 밀려버려서 세 골이 다 나왔다는 것은 NIM 입장에선 정말 치명적으로 이 승부에서 작용을 했었죠.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서 NIM이 완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NIM 입장에서는 경기 안에서도 아쉬운 요소가 있었다고요? 예, 굉장히 불운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주전골이었던 존 깁슨 선수가 1피리어드 초에 부상으로 경기를 그 뒤로부터 경기를 뛰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깁슨 선수가 게임을 계속 뛰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좀 굳히게 된 점은 네 번째 실점 장면에서 그냥 네트로 친 퍽이 그냥 그걸 막지 못하고 간 거였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방지를 할 수 있었던 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골이 만약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3대3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3대3으로 유지된 상황에서 동점으로 유지된 상황에서 경기가 정말 종반으로 끝까지 이제 흘러갔다면은 승부는 사실 더 알 수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죠. 예. 아, NIM 입장에서는 또 한 명의 부상 선수가 발생했다는 게 그것도 중요한 선수가 그렇죠. 많이 아쉽게 됐습니다. 올해 깁슨 선수가 이제 사실 현지 중계를 보면은 그쪽 방송사별로 굉장히 이제 시즌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뭐 3스타를 뽑든지 뭔가 어쨌든 기여도를 매긴 점수를 이제 랭크를 하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예. 제가 NIM 쪽 중계를 봤는데 깁슨 선수가 1위더라고요. 오. 근데 이런 선수가 부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혹시나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이 경기가 끝난 후에 두 팀의 행보를 보니까 일단 오늘 저희 녹음 전에 끝난 경기 기준으로 보니까 미네소타는 디비전 1위를 지키고 있는데 NIM이 지금 세너제이가 요즘 대단하다 보니까 세너제이가 퍼시픽 디비전 1위로 올라왔네요. 예, 사실 뭐 퍼시픽은 지금 굉장히 세 팀이 굉장히 별로 승점 차가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엎치락뒤치락 매경기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좀 세너제이와 에너하임이 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오늘 경기였죠. 오늘 경기에서 세너제이가 승리를 함으로써 1점 차로 지금 퍼시픽 1위로 올라선 상태인데 사실상 승점이 1점 차이 나기 때문에 한 경기를 에너하임이 더 하기는 했지만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괜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시카고가 템파베이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템파베이. 예. 그래서다가 이겼습니다. 이제. 예. 지금 그래서 승점 2점 차를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네소타는 지금 세 경기를 덜 했습니다. 시카고보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미네소타가 서부 전체 1위라고 보셔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계속 시즌이 가면 갈수록 점점 거칠어질 거예요. 뭐 사실 예, 뭐 동부도 그렇고 서부도 그런데 서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팀들이 많고 또 지금 최근에 좀 페이스를 찾고 있는 팀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예. 이제 내슈빌 같은 경우도 어느새 센트럴 3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계속 뭐 밑에 쪽 이제 캘거리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올라온 느낌이 보이고 그리고 예, 이런 지금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팀들이 이제 2위 싸움은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이 이제 미네소타와 애너하임이 과연 시즌 끝까지 갔을 때 어느 위치에 있을지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즌 후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NHL 올 시즌 정규리그 순위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연습 기자와 함께 한 경기 리뷰를 해봤습니다. 비하인드넷 잠시 후에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6-2017 지난주를 돌아보겠습니다. 한 팀씩 볼까요? 먼저 안양한라부터 보겠습니다. 안양한라는 1월 21일, 22일 안양 실내빙상장 홈에서 일본 제지 크레인즈와의 2연전을 가졌습니다. 21일 1차전에서 3-2 슛아웃 승리를 했는데요. 한라가 1피리오드 시작 1분 만에 우에노 히로키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바로 신상훈 선수 동점골이 나왔는데 또 2피리오드에 실점을 했고 1-2로 뒤진 채 2피리오드를 끝냈어요. 하지만 뒤져있던 3피리오드에 신인 이강수 선수의 동점골이 나왔고 연장에 들어갔고요. 3-3 연장 후에 슛아웃에서 두 번째 슈터 김상욱 선수의 결승골로 한라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자체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양한라 팬분들 입장에서 딱 시각을 딱 놓고 보시면은 네. 볼 수 있는 거 다 나왔고요. 3-3 연장도 홈에서 처음 나온 경기 안양에서 첫 3-3 연장이라서 그렇죠. 3-3 연장도 보셨죠. 슈다웃도 보셨죠. 이겼어요. 네, 이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양한라 팬분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재밌는 경기 없다라고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사실 1피리오드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첫 실점 같은 경우에는 델튼 선수가 처리를 잘못해서 그대로 이거 우에노 선수한테 연결됐고 그게 골문이 그냥... 비어있는 상황에서 예, 들어가버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 이걸 제가 좀 불안하게 봤었냐면은 지난 니코 원정 경기에서도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 그때는 실점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실점으로 연결이 돼서 좀 골문 상처가 터진 느낌까지도 났었거든요. 아하. 그리고 요 이전 경기였던 한라와 니코 경기에서 3피리어드에 한양할라가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었습니다. 예.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이 경기에서도 1피리어드에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 역시 그때 사실 저는 처음에는 기록을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사실 아시아리그 홈페이지 보면 그런 경우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안양할라가 슈팅이 한 개도 없다니. 한 개도 1피리어드에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경기였었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 그런 이제 흐름이 이 경기에 1피리어드까지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게다가 이게 또 선제골까지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힘들게 끌고 나가나 싶었는데 어쨌든 동점골을 이제 좀 끈질기게 한 골을 넣어냈고 뭐 마지막에 3피리어드 같은 경우는 이강수 선수의 슛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한 득점이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어쨌든 사실 슛아웃까지 가면은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한라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분위기 전환을 꾀할 수 있는 승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안양 한라로서 참 어렵고 답답한 경기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네, 맞았습니다. 1-2로 뒤지던 이 상황에서 루키 이강수 선수가 그렇게 시원하게 동점골을 때려넣는 걸 보면서 아, 되는 팀은 또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죠. 예. 정말 지난번에 말씀 나왔지만 어느 라인 할 것 없이 돌아가면서 이 선수가 안 터지면 이 선수가 터지고 이런 양상의 반복인 안양할라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루키 선수가 터졌어요.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 이보다 피곤할 수가 없죠 사실. 왜냐하면은 이제 아시아리그 정도 같은 팀에 보면은 득점 라인이 사실상 좀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팀이 한 1, 2라인 정도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전략을 짜기도 아, 이 팀에서는 1, 2라인 어쨌든 우리 1, 2라인 수비수가 잘 막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안양할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라인까지도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맞상대하는 전략을 준비하는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팀이라고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라의 전력이 압도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안양할라는 이날 김기성 선수, 신상훈 선수, 김현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었고요. 반면에 지난주에 일본 원정 때 부상으로 빠졌었던 신상훈 선수는 라인업에 복귀해서 팀의 첫 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맷달튼 선수가 이날 정말 여러 차례 선방을 펼쳤어요. 역전승에 기여를 해줬습니다. 특히 이강수 선수 2-2 동점골 나온 직후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슈퍼세이브를 해주면서 또 고비를 넘겨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양할라가 이날 5번의 파워플레이가 있었는데 한 번도 못 살렸거든요. 좀 평소답지 않은 크레인즈 수비에 좀 고전하는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조민호 선수가 통산 300경기 이날 출장했습니다. 귀하 선수 포함해서 한국 선수로서는 9번째 기록이군요. 조민호 선수가 300경기째 출장 경기였는데 마지막에
뭐한 가지 좀 있었어요. 연장에서 야나도리 시니아 선수하고 파이트를 했는데 이후에 안양할라가 4-3 파워플레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게 4-3 파워플레이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연장 마지막 40초 남겨놓고 안양할라가 작전 타임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작전 타임 후에 이제 한 25초 정도 남은 상태에서 메탈튼 꼬리를 빼고 5-3 파워플레이로 남은 시간을 진행을 했어요. 이게 동점 상황인데 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렇게 꼬리를 빼고서 한 골을 넣겠다. 그러니까 슛아웃 전에 연장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좀 의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 부분이 좀 이색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 부분은 뭐 해석할 여지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뭐 자신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선수 5명 나오면은 상대방이 3명으로는 좋은 지역 절대 못 벗어난다라는 계산에 이은 확실한 그런 결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아니면은 슛아웃에 가는 게 오히려 지금 우리가 5-3을 걸어서 혹시나 실점의 가능성이 있지만 슛아웃에서 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더 공격적으로 배치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슛아웃 같은 경우는 결국 운싸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거 슛아웃 자체가 사실 농구로 따지면 그냥 3점슛 컨테스트로 이기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진짜 5-5 싸움, 그러니까 정말 승부를 알 수가 없는 그렇게 가느니 그냥 5-3으로 좀 공격적으로 해서 그냥 빨리 끝내버리자. 이게 좀 더 계산이 그렇게 서서 그런 전술을 썼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또 다르게 생각해보자면 굉장히 위험한 전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골대 비우고 나가다가 한 골 먹혀서 연장에서 져버리면 그렇죠. 일단 뭐 지는 것 자체의 위험성도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아시아리그 순위 결정 방식을 보면 연장패가 이제 승점이 같을 경우에 그 다음으로 매기는 순위가 연장패가 적은 팀이 높은 그렇죠. 순위를 기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장패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나 공격적인 전술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한 좀 시각도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마 이제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선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고 그리고 좀 더 냉정한 계산이라고 하면 냉정한 계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뭐 슛아웃 가서 안양할라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안양할라 슛아웃에서 안정현 선수가 첫 번째 슈터로 나와서 멋지게 성공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세레머니 과정에서 크레인즈 벤치를 향해서 뭔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크레인즈 벤치가 발끈을 했고 안정희 선수가 미스컨덕트 페널티를 받고 바로 퇴장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는 사실 딱 처음에 위에서 사정을 모르고 봤을 때는 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나 이런 예.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옛날에 좀 하이원전 생각도 나고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사실 저쪽 벤치에서 좀 언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벤치에서. 네, 예. 먼저 네가 뭔데 첫 번째 나와서 성공시키냐 이런 느낌으로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줬을 뿐이다 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어쨌든 미스터 컨덕트를 받을 만한 여지는 있는 플레이어 그 행동이었고요. 그런데 선수로서는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그쪽이 뭐라고 하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맞는 좀 더 팀을 위해서 맞는 행동인 것은 같았습니다. 예. 뭐 듣고 보니까 그런 전후 사정은 있었군요. 네. 예. 안정현 선수 개인으로서는 뭐 충분히 그 심정은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뭐 그 뒷부분 말씀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네요. 그러니까 선수로서 좀 더 냉정함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떤 그런 개인의 행동이 뭐 이렇게 페널티로 이어지고 팀의 폐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토요일에 정말 많은 관중이 오셨어요. 외국인 관중분들도 많았고 거의 천여 명 정도 대단했습니다. 또 홈팀이 극적으로 이기다 보니까 분위기는 최고조였고요. 안양할라가 개막 10연승 달리다 크레인즈한테 잡혔었는데 또 한 번 크레인즈한테 잡히나 연승이 끊기나 했는데 결국 승점 100점 고지에 올라서면서 13연승까지 성공했습니다. 22일 일요일에 2차전 7-3 안양할라가 또 승리를 했습니다.
1피리어드에 김상욱 선수의 연속골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고 이후에 에릭 리건, 마이크 테스트위드, 마이클 라자 선수 추가골 이어졌습니다. 7-2까지 2피리어드에 달아나면서 이날은 전날보다는 훨씬 쉽게 이겼어요. 굉장히 쉬운 경기였습니다. 한라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알아서 무너져줬어요. 이제 수비 부분에서 전혀 그냥 뭐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요. 턴오버 예. 같은 경우에도 크린지가 많아도 너무 많았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하면 사실 이길 수가 없죠. 한라 상대로는 진짜 최고의 경기력을 이끌어야 이제 사실 그 정도로 이제 최고의 경기력이 나와야 뭐 어떻게 좀 붙어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 한라가 아시아리그에서 굉장히 전력이 뛰어난 팀이기 때문인데 아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사실상은 뭐 이런 이 정도의 스코어 차이가 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예. 안양할라 김상욱 선수가 2골 1도움, 에릭 리건 선수 2골 1도움, 마이클 라자 2골, 세 선수가 2골씩 기록을 했고요. 크레인즈의 선발골이었던 이노우에 미츠아키 선수가 7실점 후에 이 피리어드 후반에 교체 아웃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수비가 7실점에서 사실 이노우에 선수가 굉장히 못한 부분은 없었거든요. 예. 수비가 굉장히 뭐 커버도 안 되고 그냥 뭐 다 뚫리고 이러니까 정말 분에 못 이기게 스틱을 부러뜨리는 장면까지 나올 정도로 이노우의 골리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날 경기 후에 안양할라의 신상훈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일본 원정 6연전에 뛰지를 못했었고 부상이 있었어요. 만 이번 크레인즈 시리즈를 통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귀한 신상훈 선수 뭐 첫 번째 경기에서 첫 골도 넣었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멀티포인트를 기록했어요. 신상훈 선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크레인즈전 연승의 주역 안양할라의 신상훈 선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상으로 일본 원정 경기 때 뛰지를 못하셨어요. 이번 시리즈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현재 몸 상태는 좀 어떠세요? 아, 몸 상태는 막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뭐 그래도 어깨라 이게 습관성 탈골이 되지 않게 꾸준히 재활하면서 하면 컨디션 계속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좋은 컨디션 빨리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올 시즌에 크레인즈전에서 특히 포인트가 좀 많으세요. 일본 가서 그때 네 골 넣으신 적도 있고 어제도 팀 첫 골, 오늘도 세 포인트나 기록하셨습니다. 올 시즌 크레인즈를 상대할 때 또 다른 팀이랑 상대할 때 개인적으로 좀 다른 게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아, 뭐 딱히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뭐 저희 팀 전술이 뭐 크레인즈 전술이랑 할 때 좀 잘 먹히는 거 뭐 네. 그런 거 포함 또 열심히 뛰어들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크레인즈와의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크레인즈전에서 눈에 띄었던 게 안양할라 파워플레이 때 이제 알렉스 플란트 선수가 포워드 위치 앞쪽에 위치하고 신상훈 선수가 뒤쪽에 디펜스 자리에 위치하면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좀 색다른 모습이었는데 감독님의 어떤 주문이 있었던 건지 또 이 역할에 대해서 신상훈 선수 본인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감독님이랑 저랑 생각이 똑같고요. 일단 예. 제가 그 체구가 큰 편이 아니라 앞에서 골리를 스크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요. 뭐 그거는 알렉스가 등치도 되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알렉스가 좀 스크린을 걸어주고요. 저는 거의 계속 말씀하세요. 감독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노력하는데 원타임을 때리라고 네. 계속 슛 쏘라고 계속 그러신데요. 아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자, 조만간 또 좋은 장면이 그 상황에서 나올 것 같아요. 멋진 승리로 팬 여러분께 또 보답을 해주셨습니다. 남은 시즌에 대한 각오와 함께 안양할라 팬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연초인데 계속해서 이제 시즌 마무리 될 때까지 꾸준히 이렇게 홈게임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시즌 마무리 될 때까지 꼭 꾸준히 연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할라의 신상훈 선수였습니다. 아직 100% 몸 컨디션은 아닌 것 같고요. 파워플레이 때 뒤에서 원타이머로 때려라 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하네요. 예, 할라 파워플레이 라인에서 이제 포인트 포지션에서 뛰는 선수, 원타이머 치는 이런 포지션으로 주로 최근에서 나오고 있는데 시즌 중에 이런 모습 많이 보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안양알라 파워플레이 라인이 이젠 좀 정착돼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양알라가 이 승리로 14연승을 내달렸습니다. 승점 103점, 정규리그 우승에 더 가까워졌고요. 크레인즈는 주말에 연패를 당하면서 4위 자리가 눈앞에 있었는데 다시 멀어졌네요. 이 사이에 프리블레이즈는 대명한테 연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좀 4위, 5위가 벌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1월 24일, 25일 안양알라는 역시 안양홈에서 오지글스와의 2연전이 이어졌습니다. 24일 화요일에 첫 번째 경기 4-3 한 골차로 안양알라가 승리를 했습니다. 1피리어드 초반에 선제골을 내줬는데요. 김원중 선수의 동점골로 1-1을 만들었고 2피리어드 들어서 마이클 라자 선수의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이후에 신상훈 선수가 연속 추가골 4-1까지 달아났습니다. 좀 편안하게 이기는가 했는데 3피리어드 막판에 두 골을 내주면서 4-3까지 쫓겼고 아 정말 마지막은 아슬아슬했어요. 14초를 버티면서 한 골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마지막에 어쨌든 또 무너지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한라 입장에서는 좀 결국 이기긴 했지만 약간은 좀 찝찝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코칭 스태프 분들께서 아무래도 뭐 많이 다시 뭐 보고 전략 전술 조정을 하시겠죠. 근데 이 부분 또 이 경기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김원중 선수의 동점골. 그러니까 이 좀 빨리 터지고 그리고 좀 운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골이 들어가는 장면 자체가. 예, 각도가 그런, 없었는데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뭐 할라 입장에서는 또 역시나 뭔가 또 터지는 느낌이 나왔고 사실 1피리어드 선제골이 이제 상대방의 리드를 주는 게 좀 더 길었다면은 또 약간 좀 경기 흐름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빨리 분위기를 다시 찾아왔고 그리고 이 피리어드에 좀 오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라인 매치업을 조금 꼬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상대방 이제 이 경기에서 굉장히 김상욱 선수 라인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요 라인의 스피드가 뛰어난 라인을 매치업을 시키면서 좀 막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부분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스피드가 느린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템포에서 밀리는 느낌이 나왔고 좀 이 피리어드에 결국 경기를 그르치는 이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마지막에 두 골을 따라가는 장면 자체는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마지막 13초에도 마지막 원플레이를 딱 노리면서 뭔가 하나 더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긴 했지만 결국 할라가 어쨌든 잘 막아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경기라고 할 수 있네요. 네. 이날은 김원중 선수가 어려운 동점골 넣어줬고 또 이 피리어드에 마이클 라자 선수의 역전골 같은 경우는 정말 라자 선수의 개인 능력을 한번 볼 수 예. 있는 예.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경기를 보면서 사실 그 전 경기 크레인즈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 김상욱 선수가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을 그렇죠. 정말 역시 또 김상욱 선수의 개인 능력을 볼 수 있는 그런 해결사 능력을 보여줬었는데 좀 예, 조금 들어간 장면 자체는 조금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 상황은 조금 달랐지만 예. 어쨌든 김상욱 선수 초반 연속골이 터지면서 쉽게 풀어갔었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크레인즈와의 경기 이번 경기에서도 라자 선수가 이렇게 해결을 해주고 또 신상훈 선수가 뒤 받쳐주고. 이게 돌아가면서 해결사가 또 나오는구나. 그렇죠. 라는 것을 또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한라를 상대로는 끌려가는 경기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흐름을 잡고 가야 되는데 예. 흐름을 잡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오지 입장에서는. 예.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또 한라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뭐 한 4-2 정도의 승리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안양알라는 이날 부상에서 회복한 신상우, 김현수 선수가 라인업에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김기성 선수의 복귀만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신상우 선수가 네 번째 골 결승골까지 해서 두 골 연달아 터뜨리면서 팀 승리를 주도했습니다. 또 맷달튼 골리가 올 시즌 38경기째 만에 31번째 정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2004-2005 시즌에 크레인즈의 니헤이지로 선수가 기록했던 41경기 30일 정규승 이 기록을 넘어섰네요. 그러니까 3경기 더 빠른 타이밍에 30일 정규승을 기록하는 또 기록을 남겼습니다. 메탈튼 선수가 올 시즌에 팀의 42경기 중에서 38경기에 출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리그에서 가장 많은 경기, 가장 많은 출장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93.86% 세이브 성공률 또 리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년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정말 좀 대단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42경 중에 28경기나 막혔다는 자체가 정말 정말 확고한 스타터. 신뢰도, 그렇죠. 예. 그런 걸 그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이날 경기 후에는 안양을라의 이동구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이날 수비수로서 열심히 막아줬고, 동점골과 역전골에 모두 도움을 기록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동구 선수, 개막전 때 부상이 그렇죠. 있었다가 조금 어려운 기간도 있었고, 겸사겸사 이날 또 활약이 좋아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동구 선수의 얘기 들어볼까요? 오늘 안양을라 팀 승리의 주역, 안양을라의 이동구 선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듬직한 수비에 또 동점골, 역전골의 도움까지 두개 기록을 하셨습니다. 좋은 활약 보여주셨는데 경기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 팬분들이 응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수들 모두 이렇게 힘듦 없이 게임을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가 준비했던 대로 쉽게 쉽게 저희 수비존에서 나가서 공격을 하자고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 시즌을 돌이켜보면 이동구 선수가 개막전 때 다치셨어요. 그래서 초반에 좀 결장 경기도 있었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쭉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감회가 어떠신지 궁금해요. 일단 처음에 그 개막전에 다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들어가기 전부터 준비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몸 상태가 이전 시즌보다도 좀 최고로 베스트로 좋았던 시즌이었는데, 이게 다쳐서 좀 아쉬운 감도 있지만, 그래도 복귀한 다음서부터 팀이 그 상승세를 할수 있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은 뭐 좋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쭉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네. 올 시즌에 또 수비수로서 통산 100도움 돌파도 하셨고, 또 개인적인 기록도 달성도 있었습니다. 올 시즌 팀 우승 외에 앞으로 선수로서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수비수니까 이게 포인트에 대한 거 사실 많이 신경 쓰지 않아요. 기회가 되면 뭐 하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골을 좀 많이 경기당 이렇게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실점을 적게 하는 게 저희 팀에도 많이 보탬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비를 좀더 신경을 쓰고 이제 골을 안 먹는 방향으로 하는 게좀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비수로서의 본분을 먼저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 비하인더넷에 출연하셨었잖아요. 김범진 선수하고 같이 출연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떻게 그 이후에 주변에 반응이 좀 있었나요? 네, 뭐 그냥 재밌었다고 늘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한테도 좋은 경험이었고 범진이랑 저한테도 엄청 큰 추억이었으니까. 네. 근데 범진이는 그 이후에 한번더 나갔더라고요. 아마 개인적인 출연은 아니고 인터뷰로 네, 계속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는 뭐 좋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출연에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 정규리그 우승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남은 경기 각오와 함께 구정, 설 연휴 인사를 좀팬 여러분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팬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좋은 상승세 타고 있으니까 이거 잘 해서 정규리그 우승은 물론 통합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2017년 설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 다 편안하게 이룰 수 있는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한라의 이동구 선수였습니다. 예, 이동구 선수가 이 경기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이더라고요. 슛도 평소 때보다 좀더 날카로웠고, 예, 오늘도 그런 모습 보여준다면 한라가 또 수월하게 경기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에 개막전 부상으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모든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김범진 선수가 예전에 같이 저희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었는데, 아, 예, 나중에 그랬죠. 김범진 선수 또 팟캐스트에 출연했던데요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김범진 선수가 연말에 다른 팟캐스트에 한번 출연을 했었어요. 오현호 선수와 아, 함께.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자, 안양갈라가 화요일 경기도 승리를 하면서 15연승을 달렸습니다. 지난 시즌에 14연승을 했었는데 그걸 넘어섰고요. 지금 저희 녹음 시점이 수요일 오후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 경기가 펼쳐지기 전이다 보니까 화요일 경기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참고의 말씀드립니다. 안양갈라가 2005, 2006 시즌에 17연승을 했던 게팀 최다 연승이기도 하지만 아시아리그 역대 최다 연승 기록인데요. 지금 15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기록 한번 깰 수 있는가 또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근데 이제 2005, 2006 시즌 같은 경우에는 리그 운영 방식이 지금과는 좀 달랐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홈앤드 어웨이로 팀별로 공평하게 뭐 맞대결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약간 지역 안배 차원에서 서로 뭐 일본 팀들은 일본 팀들끼리 좀 더 많이 하고 뭐 이런 좀 달랐던 리그 운영 방식이었다고 해요. 그때랑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안양할라 신기록까지 한번 또 도전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지글스전 지난 시즌까지 해가지고 10연승 네, 이 기록도 좀 눈에 띄었고요. 안양할라가 화요일 승리로 정기리그 우승 확정까지 승점 6점만이 남았습니다. 정기리그 6경기가 남은 상태에서 승점 6점, 2승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주말에 안양 집결전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 안양 집결전에서 과연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인가. 승점 6점만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은 충분히 이번 주말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오늘 경기가 조금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 오지 이글스전. 예. 예. 오늘 경기를 좀 쉽게 풀어나간다면 당연히 훨씬 편하게 갈 수 있을 거고, 오늘 경기를 혹시나 좀 안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난 시즌에 마지막 경기에서 오지 이글스전 6-0 승리를 하면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했었는데, 그렇죠. 올 시즌에도 지금 오지 이글스가 걸려 있어요. 과연 일요일에 오지 이글스 상대로 또 확정할 수 있을까? 재밌겠네요. 네, 이런 좀 상상도 드네요. 한편 오지글스가 정규리그 1위는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사할린과의 2-3-2 싸움에 주력할 것 같고요. 오지글스의 도메키 마사토 선수가 화요일 경기 출장하면서 개인통산 500경기 출장 달성했습니다. 니코 아이스벅스의 다카시 주니치 선수에 이어서 아시아리그 역대 두 번째 대기록이 되겠네요. 뭐, 도메키 마사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리그 원년부터 쭉 지금 오지 이글스에서만 활약을 하면서 꾸준히 500경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통산 400포인트에도 4포인트만이 남아있네요. 예, 뭐 올 시즌 내로 아무래도 400포인트까지 달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 자, 안양할라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하이원 21일, 22일 고향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홈에서 오지 이글스와 2연전이 있었습니다. 21일 1차전 선제골을 내줬는데 2피리어드에 신인 김건우 선수 동점골, 3피리어드 마지막에 박종수 선수의 역전 결승골로 2-1 승리를 했습니다. 오, 좀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이원이 이날 또 권태한, 미코 쿠코네 선수가 징계로 결장했던 경기였고, 슈팅수에서도 27-45 밀렸고 8번의 PK가 있었는데 다 넘겼어요. 강팀 오지글스 상대로 정말 당초 예상과 또 전력 모두를 뒤집은 그런 승점 3점짜리 의외의 역전승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하이원은 쿠코넨 선수가 넘버원 디펜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넘버원 디펜스 없이 오지의 파워플레이 8번이나 막아냈다는 점은 정말 대단하네요. 예. 토요일 밤에 이날 그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 마지막 회가 하고 있었는데요. 인기 드라마잖아요, 요새.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하이원이 이 도깨비 마지막 회가 방송될 이 시각에 아주 도깨비 팀의 면모를 또 한번 보여줬다. 제가 이런 드립 치면 박김찬 PD 되게 싫어합니다. 짤리면 편집되는 예, 거 아닌지. 예. 하이원이 6연패를 끊었습니다. 6강 희망 불씨를 살렸고, 신인 김건우 선수가 동점골 넣으면서 6경기 만에 데뷔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안양할라 이강수 선수도 아주 중요한 골 넣었고, 김건우 선수도 동점골, 중요한 골 넣으면서 승리의 발판을 신인 선수들이 만든 날이었습니다. 박경골이 풀타임 출장을 했고, 오지글스는 하이원에게 뜻밖의 패배를 당하면서 선두권 경쟁에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지글스가 올 시즌 7, 8, 9위 하위권 팀들에게 지금 3패를 당했어요. 승점 8점을 잃은 게 좀 크네요. 의적이에요, 의적 그냥. 의적. 네. 아, 승점 8점 사실 지금 더해졌다고 생각하시면은 거의 뭐 사할린 과 동점이죠. 네. 예, 그런 상황이고 이제 두 경기 덜 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위를 점할 수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22일 2차전 이날은 오지글스가 1피리어드에서만 네 골을 몰아치면서 쉽게 풀어갔습니다. 7-2로 대승을 오지글스가 거뒀네요. 전날보다 더 압도적이었던 오지글스였고요. 쿠지슈에이 선수가 두 골, 시즌 30호 골로 리그 득점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습니다. 하이원 이틀 연속 박기훈 골리가 풀타임 출장을 했고, 오지글스가 2위 사할린을 또 추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24일 화요일에 하이원이 일본 재즈크레인즈와의 경기 고향에서 또 치렀는데요. 3대2로 역전을 했어요. 앞선 채로 2피리어드를 마쳤는데 3피리어드에 연속골 내주고 재역전당했고요. MT넷골까지 허용하면서 3대5로 하이원이 패했습니다. 박기훈 선수가 3경기 연속 풀타임 출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이날은 하이원의 신인 천석영 선수가 팀의 세 번째 골에 도움을 했고요. 7경기 만에 데뷔 첫 포인트 기록했습니다. 크레인즈가 다시 이제 프리블레이즈에 대한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2월 4일 도쿄 맞대결에서 크레인즈와 프리블레이즈의 맞대결이 좀 더 중요해지겠어요. 직접적으로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제 승점에 연관이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안양알라와 하이원의 시리즈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일본 니코 현지 연결해서 대면 킬러 웨일즈의 3연전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대면 킬러 웨일즈의 일본 원정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코 현지에 나가 있는 박힘찬 PD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힘찬 PD,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니코에 도착했다고요? 예, 반 한 시간 전쯤에 도착을 했고요. 예. 지금 경기장에서 선수들 이제 장비 정리하고 라커룸 정리하고 예, 지금 이제 오후 운동 적응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나라는 한파주의보가 대단했는데 일본은 많이 추운가요? 어때요? 지난번에 이제 안양알라 선수들이 고리야마하고 이제 니코 원정을 다녀갔을 때는 굉장히 추웠다고 했는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저희가 왔을 때는 뭐 영하 1도, 0도 뭐 이렇게 영상권을 왔다 갔다 하는 좀 비교적 따뜻한 날씨였고요. 예. 지금 니코도 도착을 해보니까 아주 추운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추위로 막 한파가 몰아닥치고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니코로 갔지만 일본 하치노에에서 있었던 프리블레이즈와의 3연전 먼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월 21일 1차전에 4대0으로 대명이 완패를 했는데 3피리어드 중반 이후에만 3골을 내주면서 패배하는 모습이었어요. 경기 어땠습니까? 일단은 대명 킬러 일즈보다도 이제 도쿠 프리블레이즈 팀이 준비를 많이 해왔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 예. 그런 완벽한 데뷔에 맞서서 좀 이거 이도저도 안 되는 느낌이랄까요? 선수들 본인들도 좀 뭘 해도 다 끊기더라, 다 잘리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예. 약간 멘붕이 오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많이 힘들어했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대명이 이날 박기선, 이동민 선수가 징계로 못 나왔고 김근호 선수도 이틀 전에 있었던 동계체전 때 좀 부상을 입었었나 봐요? 결장이 됐네요? 네, 허벅지 부상이 좀 있어서 계속 다리를 쩍쩍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경기는 쉬는 걸로 결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네, 프리블레이즈의 이토 유토 골리가 나와서 19세이브 셧아웃을 했습니다. 이날 대명 킬러 웨일즈 신인 김현준 선수를 만나봤다고요? 예, 뭐 그나마 나름의 이제 계속 적응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루키들 중에 김현준 선수만 아직 못 만나봐서 예. 그때 한번 만나봤습니다. 예, 대면 킬러 웨일즈 김현준 선수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프리블레이즈랑 첫 게임이었는데 이기진 못했지만 저한테는 좋은 배움이 되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홈에서 하다가 일본으로 오니까 관중들도 좀 다르고 링크장도 좀 다르니까 첫 게임이라서 아직 적응을 잘 못했는데 남은 두 게임은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리블레이즈는 하이원 사할린이랑 좀 다르게 패스플레이를 좀 많이 해가지고 막기가 까다로운데 그래도 못 막을 팀은 아니라고 못 이길 팀은 아닌 것 같고 내일 경기랑 다음 경기도 이기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대면 킬러 웨일즈의 신인 수비수 김현준 선수였습니다. 신인으로서 첫 원정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좋은 배움이 된 경기였다고 얘기를 해줬네요. 또 프리블레이즈가 패스플레이가 많아서 힘들었다는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1차전 이기면서 6연패를 끊었고 리그 4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1월 22일 일요일 2차전 경기
이날은 뭐 3대 0으로 프리블레이즈가 달아나면서 좀 쉽게 갔고요. 6대 0. 대명이 이틀 연속 완봉패를 당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스코어가 더 벌어졌네요. 스코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일단은 공격 전개를 함에 있어서 브레이크아웃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 그런 점에서는 이제 1차전하고 이어지는 연장선상의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예. 1차전과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좀 멘붕이 오는 시점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두 번째 경기에서도 해법을 못 찾고 좀 내부적으로 계속 겉도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대명이 두 경기 연속 한 골도 못 넣었고 이날 슈팅수가 보니까 55대 9. 대명의 슈팅수가 9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했던 걸까요? 일단은 뭐 앞서도 1차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블레이즈에서 준비를 정말 완벽하게 대명의 길목길목 요소요소를 다 차단을 시켜낼 정도로 준비가 완벽했던 거에 반해서 대명이 좀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 해법을 찾는 방법을 많이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차이가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2차전 끝나고 대명 킬러 웨일즈 오광식 선수를 만나봤다고 들었는데요. 오광식 선수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원정 경기 와가지고 두 번째 샵이었는데 일단 뭐 어제보다는 몸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더 나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특히 토크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에 몸싸움도 치열하고 또 좀 악착같이 뛰어다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저희가 오늘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슛이 너무 없었다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쉽고 좀 계속해서 공격을 만들려고 시도는 했지만 일단 슛을 아끼지 않고 좀 많이 시도했다면 많이 두드린 만큼 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슈팅을 좀 아끼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 자꾸 시도를 해봐야 좋은 뭐 골 찬스가 계속 생기지 않을까 싶고 저 프리블레이즈 팀 선수들보다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그리고 저 선수들보다 더 악착같이 어린 선수들이 많은 만큼 좀 더 악착같이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스코어가 어떻게 됐든 좀 좋은 경기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면 킬러 웨일즈의 수비수 부주장이기도 합니다. 오광식 선수였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몸싸움 이런 악착같은 플레이를 많이 하는 팀인데 상대보다 더 악착같이 하겠다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1월 24일 화요일에 프리블레이즈와의 마지막 세 번째 경기가 있었습니다. 대명이 0대2로 뒤지다가 김범진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로 한 골 차로 다가갔는데 3피리어드에서만 추가 4골을 내주면서 6대2로 졌네요. 3연승 기분 좋게 이제 일본 갔었는데 다시 3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3차전은 어땠나요?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날 2차전까지 이제 슈팅수나 아니면은 공격적인 플레이에 있어서 전혀 보여주지 못한 점을 좀 중점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공격 해법을 찾는 데 좀 더 집중을 했던 경기였고요. 뭐 3피리어드 이제 실점이 좀 아쉬운 장면들이 있긴 했지만 글쎄요.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이나 흐름을 한 번씩은 가져왔던 타이밍이 있어서 예. 앞던 두 경기보다는 좀 더 나았던 경기를 펼쳤던 것 같고요. 뭐 파워플레이에서 이제 두 골을 뽑아내긴 했지만 그래도 뭐 그 전에 이제 1피리어드 초반 때 뭐 공격 전개 과정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소득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 때 이제 이호성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예. 3차전 때 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비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좀 힘겹게 경기들을 치러했던 3차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데미언 킬러 웨일즈 이날은 엄연승 골리가 시즌 11번째 출장하면서 풀타임 출장을 했습니다. 김근호 선수가 복귀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도움까지 기록을 해줬네요. 그런데 3피리어드에 두 팀이 파이트를 계속 벌이던데 또 초반 3피리어드 초반에는 양팀에 5명씩 이게 한꺼번에 총 10명의 선수가 러핑으로 나가는 이런 집단 파이트가 있었어요. 또 그 이후에 김연겸 선수하고 하야타 세이야 선수가 또 싸웠고 이날 왜 이렇게 많이 싸운 건가요? 일단은 뭐 1, 2, 3세전 이제 누적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파이트가 자주 충돌이 일어났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좀 대명이 이기는 듯한 분위기가 있어서 파이트에서 네, 김연경 선수 1대1 파이트 보셨지 않습니까? 예. 저쪽에 프리블레이즈 루키죠. 루키 수비수 하야타 선수하고 1대1 파이트도 약간 이긴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느낌? 뭐 그런 네. 부분에서 좀 만족감을 얻어야 했던 네, 그런 상황이 있었네요. 예. 이 양팀 파이트 영상이 저희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캐스트에 다 올라와 있는데 벌써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보시면 또 아이스하키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한 라인 전체가 다 싸우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은 대명 킬러 웨일즈 김범진 선수를 만나봤다고 들었는데요. 주장이죠. 또 팀의 첫 번째 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김범진 선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토요일 일요일 경기는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더 뭐 공격도 많이 했고 슈팅수도 좀 많이 늘었고 뭐 찬스들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좀 이제 앞으로 있을 니코전에 좀 더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 아시아리그에서 프리블리즈가 가장 거칠고 까다롭기로 뭐 유명한 팀인데 뭐 여러 파이트도 있었지만 뭐 저희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투지 있게 그 상대방 용병 선수들이랑 뭐 맞서서 그 기죽지 않고 그렇게 뭐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서 뭐 저는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있을 3연전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에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면 킬러 웨일즈 주장 김범진 선수였습니다. 정말 무기력했던 주말 두 경기 때보다는 그래도 나은 경기였기 때문에 다음 니코 아이스박스전에 기대를 한다는 얘기였고 설 인사까지 해줬습니다. 대명이 올 시즌 프리블레이즈전 6전 전패 승점을 따지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참 하이원전 수입 기분 좋게 갔는데 많이 아쉽네요. 일본 원정 9전 9패도 계속됐습니다. 이제 니코 원정 3연전이 남아있는데 분위기 어때요? 괜찮습니까? 일단은 마지막 경기에서 그나마 좀 자신들이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뭐 해법이나 아니면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니코를 이동해 왔고요. 예. 니코에서만큼은 그래도 원정 첫 승을 한번 일궈내 보자 이런 좀 투지 넘치는 그런 마인드로 지금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박김찬 PD가 일본 가기 전에 프리블레이즈전에서 2승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갔는데 네. 지금 3패를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저하고 이현숙 기자님 얘기가 박김찬 PD의 해외 원정 승률이 좋지 못한 게 다시 재발한 게 아닌가 이런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본인은 어떠세요?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글쎄요, 일단 니코에서는 그래도 한번 소망했던 승점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소망이 있고요. 예. 지금 오늘 들어온 소식으로는 이제 이호성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남은 경기를 치러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 남아있던 고현빈 선수가 이제 부상 회복 후에 오늘 날짜로 이제 비행기 타고 니코로 바로 이동해 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예, 뭐 빠르면 내일 경기나 아니면 주말 경기부터 투입이 돼서 보강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좀 전력 보강이 다시 갖춰지고 한다면은 글쎄요, 좋은 소식을 한번 같이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디 대명 킬러 웨일즈의 해외 원정 첫 승이라는 좋은 소식을 안고 다음 주에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무리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 연결이 끊겼어요. 전화 연결 지금 끊겨버렸네요. 예.
현지 사정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자, 모쪼록 박김찬 PD, 일본 현지에서 고생이 참 많으신데 건강하게 또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돌아와서 다음 주에 뵙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와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3연전을 봤습니다. 프리블레이즈의 메포프 선수가 3차전에서도 1골 1도움 추가를 했고 이번 시리즈 3경기 모두 멀티포인트를 올렸습니다. 61포인트째 김상욱 선수 제치고 리그 포인트 순위 1위로 올라섰고요. 또 29호 골째 뽑으면서 득점 순위도 2위까지 맥포프 선수의 행보를 볼 수 있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대명전 수입으로 승점 9점을 추가했고요. 5위로의 추락 위기까지 갔었는데 한숨을 돌렸네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현재 순위 보겠습니다. 1월 24일 화요일 경기 종료 기준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안양알라가 승점 106점 1위고요. 2위 사할린 94점, 3위 오지글스 86점, 4위 도크 프리브레이즈 74점, 5위 일본 재즈 크레인즈가 68점이고요. 6위 니코 아이스박스가 45점, 7위 하이원이 36점입니다. 8위 대명 킬러 웨일즈 25점, 9위 차이나 드래곤 12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양알라 정규리그 우승까지 6점 남아있고요. 사할린과 오지글스의 2, 3위 경쟁, 그리고 프리블레이즈와 크레인즈의 4, 5위 경쟁. 이게 지금 눈에 띄네요. 2위를 하면 4강 플레이오프 직행을 하게 되고 3위를 하면 6강 플레이오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 2위를 반드시 좀 잡아야 하는 명분이 있고요. 또 4위, 5위도 다른 게 이게 4위, 5위랑 6강 플레이오프를 하게 되는데 3전 2선 승제 세 경기를 다 4위, 그러니까 상위 팀 홈구장에서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큽니다. 또 4위에 대한 또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5위까지 팀은 이제 6강 진출이 확정이 됐고 마지막 한 장 티켓을 놓고 니코 아이스박스가 가장 유리하고요. 하이원, 대명 킬러 웨일즈까지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일정이 3월 9일부터 12일까지 있는데요. 흥미로운 대진들이 있어요. 오지글스와 사할린이 3연전을 잡혀있고 니코 아이스박스와 하이원의 3연전, 차이나 드래곤과 대명 킬러 웨일즈의 3연전이 정규리그 마지막 일정에 잡혀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2위, 3위 결정전, 6위, 7위 결정전, 뭐 8위, 9위 결정전이 될 수도 있는 좀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네요. 계속 이 승점차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요 매치업에서 다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전에 물론 결정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번 주 일정 보겠습니다. 안양할라와 하이원은 1월 28일, 29일 토요일, 일요일 안양에서 안양 집결전을 갖습니다. 1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반에 하이원과 오지글스전이 있고요. 이어서 오후 5시에 안양할라와 일본 재즈 크레인즈전이 있고요. 1월 29일 일요일 1시 반에 하이원과 크레인즈, 그리고 5시에 안양할라와 오지글스가 맞붙습니다. 네 팀이 모여서 하루 두 경기씩 하는데 안양할라가 과연 이번 안양 집결전에서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할 것인가가 달려 있어요. 가능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구정 연휴다 보니까. 아, 왜 또? 예. 이게 구정 연휴 보통 설 가족과 함께 보내는 분위기라 관중들이 많이 좀 오실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근데 또 안양할라의 정규리그 우승이 달려 있는 경기다 보니까 또 그걸 보기 위해서 관중들이 더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다 걱정 반 기대 반이 있어요. 이건 별로 많이 안 오실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하는데, 네. 아, 왜 맨날 이렇게 설날 추석 때 이렇게 경기를 잡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네. 사실 지난주에 그냥 했었으면 더 나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럼 뭐 요즘엔 최근엔 또 뭐 명절을 이제 고향에 안 가시는 분들은 그걸 좀 쉬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 해외 여행을 그때 가신다든지 뭐 그런,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따져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뭐 관중 동원력에서 좀 이득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아, 그럼 예. 더 할 나위 없죠. 우승을 하게 된다면 또 관중분들이 많아야 더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이원은 지금 6강을 향해서 갈 길이 바쁜데 승점 추가가 절실한 상황이 되겠고요. 오지글스와 일본 재즈 크레인즈 역시 2, 3, 2, 3, 4, 5, 2, 3 승점 추가가 절실한 건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명 킬러 웨일즈는 1월 26일, 28일, 29일 목, 토, 일요일에 일본 니코에서 니코 아이스박스와의 원정 3연전이 이어집니다. 지난번 인천 3연전 때는 1승 1 슛아웃 승 1패 아이스박스의 근소한 우세였는데 그때 9월 25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 대명이 역전승하면서
창단 후 첫 홈경기 승리 상대가 아이스벅스였어요. 그때 기억을 좀 되살렸으면 좋겠고 해외 원정 첫 승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양팀의 3연전에서 아이스벅스가 승점 4점 이상을 얻게 된다면 대면 킬러 웨일즈는 올 시즌 6강 탈락이 확정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9월에 니코라면 사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의 니코는 너무 강해졌어요. 오지랑도 해볼 만한 전력으로 올라온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라랑 3연전도 그렇게 밀리는 느낌 전혀 안 받았습니다. 저는 예. 오히려 니코가 완전하게 압도한 피리어드가 있을 정도로 니코 지금 전력이 굉장히 좋은 상태라서 킬러웨이즈는 정말 엄청 잘 준비하지 않은 이상 굉장히 힘든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면 킬러웨일즈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이원도 대명의 선전을 기대하지 않을까. 아, 그렇죠. 다 이겨줘야 돼요. 네. 하이원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번 주 일정이 끝나면 우리나라 세 팀은 3월 1일까지 아시아리그는 약 한 달 동안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2월에 대표팀 일정이 많아요. 당장 지금 2월 9일부터 11일까지 고향에서 있는 그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가 잡혀 있고요. 일정이 발표가 됐어요. 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에 출전을 해야 되고 2월에는 국가대표팀 일정으로 좀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남자 대표팀 2월 2일에 또 소집이 돼서 올림픽 오리엔테이션 캠프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유로 아이스하키 챌린지 팀과 동계 아시안 게임 대표팀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 좀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주시하시고 우리 선수들도 좀 잘 준비해서 좋은 컨디션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해서 대표팀 얘기를 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또 그때를 한번 기약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더넷 80회 달려왔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온더스포츠.tv 온더스포츠 홈페이지고요.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유튜브 온더스포츠, 팟빵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TV캐스트 여러분의 방문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영상, 일본 원정 경기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 네, 확인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현섭 기자와 진행을 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박힘찬 PD와 함께 다시 셋이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